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뉴캐슬 유나이티드가 축구계에 엄청난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는 바로 어제 뉴캐슬 유나이티드가 마이크 애슐리 전 구단주의 손을 떠나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인 PIF 컨소시엄에 최종적으로 인수가 되었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빈살만과 PIF가 지니고 있는 자본의 규모는 약 3200만 파운드, 약 518조 원의 규모에 해당하는 천문학적인 액수로서 카타르 왕가가 소유한 파리 생제르맹보다도 대략 1.5배 이상, 그리고 아랍에미리트의 대부호인 만수르와 알파임의 아부다비 유나이티드 그룹이 소유한 맨체스터 시티보다도 15배 이상의 엄청난 재력을 지니고 있는 축구 역사상 유례가 없었던 전무후무한 규모입니다. 게다가 데일리메일의 보도에 따르면 파이낸셜 페어플레이 규정은 3년 동안의 손실을 1억 500만 파운드로 제한한다. 클럽의 재정 건전성, 인프라 및 커뮤니티 프로젝트에 대한 지출, 새로운 상업적 수익은 뉴캐슬이 그 두 배를 지출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라면서 뉴캐슬 유나이티드가 향후 3년간 2억 파운드, 대략 3천억 규모의 이적 비용을 지불한다고 해도 파이낸셜 페어플레이에 전혀 위반되지 않는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뉴캐슬이 당장 1월부터 폭풍 영입을 할 수 있다는 소식을 전했고, 그간 좋지 못한 팀 성적으로 고통받았던 뉴캐슬 팬들에게는 그야말로 고생길이 끝난 듯한 팬들의 환호성이 벌써부터 들리고 있는데요. 정말 이러한 뉴캐슬 유나이티드에 과연 어떤 스타 플레이어들이 영입될지 벌써부터 초미의 관심을 모으고 있고, 메시, 호날두, 음바페, 홀란드, 심지어 산티아고 뮌헤즈까지 포함된 이런 합성사진까지 돌아다닐 정도로 뉴캐슬 유나이티드가 드림팀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축구팬들의 기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뉴캐슬 유나이티드의 인수가 하루가 지난 시점에서 드디어 뉴캐슬 유나이티드의 첫 번째 영입 타겟이 정해졌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뉴캐슬 유나이티드의 폭풍 영입의 시초가 될 수도 있는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야기해볼 선수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공격수 앙토니 마샬 선수입니다. 바로 오늘 스트레티 뉴스의 독점 보도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가 후원하는 컨소시엄이 뉴캐슬 유나이티드를 성공적으로 인수했다는 컨펌에 따라 클럽의 새로운 계층은 다가오는 겨울 이적 시장을 위한 이적 계획을 이미 추진하고 있다. 최근 조르디스가 노리고 있는 선수는 번리의 골키퍼 닉 포프라고 보도가 되었다. 하지만 잉글랜드의 골키퍼 외에도 스트레티 뉴스에서는 뉴캐슬 유나이티드의 영입팀이 이미 1월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앙토니 마샬과 계약할 가능성을 놓고 접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앙토니 마샬은 최근 시즌 동안 폼을 찾으려고 했었지만 여름에 이적해온 제이든 산초,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에 이어 이제 그 프랑스인은 올레구나르 솔샤르 감독의 서열에서 훨씬 떨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초기 협상에 관여했던 한 구단 관계자는 뉴캐슬 유나이티드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공식적으로 접촉을 가졌고 그 선수의 대변인도 접촉했다고 우리에게 밝혔다. 그러나 마샬을 노리는 팀은 잉글랜드의 클럽뿐만이 아니다. 스페인 클럽들도 프랑스 국가대표 공격수의 영입에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뉴캐슬 유나이티드의 인수가 이제 마무리됨에 따라 맥파이즈는 25세 공격수를 잡기 위한 경쟁에서 유럽 라이벌들을 추월하려 하고 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공격수가 떠나도록 기꺼이 허락할 것이지만 그들이 AS 모나코의 그를 위해 투자했던 5,400만 파운드에 가까운 금액을 요구할 것이다 라면서 앙토니 마샬이 닉 포프와 함께 뉴캐슬의 폭풍 영입의 첫 단추로서 타겟팅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사실 앙토니 마샬 선수는 2015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입단했을 때 단지 19살의 어린 유망주일 뿐이었고, 이 선수에 대해 6천만 유로, 약 800억 원의 이적료가 붙었었기 때문에 마샬에 대한 의구심은 정말 엄청났습니다. 하지만 앙토니 마샬은 리버풀과의 경기에서 충격적인 프리미어리그 데뷔골을 넣었고, 지금까지 횟수로 7년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활약하면서 265경기 출전, 79골, 50도움이라는 어느새 맨유에서 정말 많은 경기를 소화한 중견급 선수가 되었는데요. 문제는 마샬 선수가 맨유에서의 7년 동안 정말 수도 없이 많은 기복을 보여줬고, 2019-2020 시즌 32경기 출전, 17골 7도움을 찍을 정도로 좋았던 마샬의 컨디션이 특히 최근에는 상당히 꺾이는 기세를 보이고 있는데다 현재 팀에는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제이든 산초, 마커스 래시포드, 에딘손 카바니, 메이슨 그린우드까지 쟁쟁한 경쟁자들 속에서 자리를 거의 못 잡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이러한 상황에 빠져있는 마샬 선수 입장에서는 부자 구단 뉴캐슬에 합류하는 것이 새로운 도전이 될 수도 있고, 뉴캐슬 입장에서도 당장 월클급 선수를 노리기에는 팀 전력이 그렇게 받쳐주고 있지는 못하기 때문에 상위권 팀에서 밀려난 선수인 마샬의 영입이 현재로서는 굉장히 적절한 매물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말 뉴캐슬 유나이티드의 폭풍 영입이 아직 시작도 안 했지만 처음 이야기 나온 선수가 마샬급 정도 선수라면 과연 앞으로 또 어떤 선수의 이름이 거론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